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8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자주 쓰는 말이죠. 통찰력. 통찰력이란 말, 자주 쓰는데도 한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찰력, 이런 글자를 씁니다. 이것은 꿰뚫을 통이라고 합니다. 또는 마을을 뜻하는 마을, 동, 동네 할때 쓰는 그런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핀다 하는 살필찰, 관찰한다 할때 쓰는 그런 찰이 되겠어요. 살필찰. 그리고 힘력입니다. 통찰력은 뭔가 통찰하는 힘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통찰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마을동이라는 글자인데, 삼수변에 한 가지 동자예요. 자, 이 글자는, 어떻게 유래가 됐느냐 하는 것은 좀 사람에 따라서 좀 확실히 좀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속이 빈 지름이 이렇게 같은 통을 얘기한다. 또는 어떤 나무 널빤지에 구멍을 뚫은 모양이다. 막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뭔가 구멍이 좀 뚫려 있는 그러한 모양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구멍이 크기가 그 구멍을 통해서 어떤 물이 나온다든지 또는 어떤 통에 구멍의 지름이 같다든지 해서 같다, 한 가지다 하는 그런 뜻으로 소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떤 물이 한 구멍을 통해서 쭉 흘러나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마을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 동이 마을이란 뜻으로 쓰이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용례이고 일본이나 중국은 잘 보이지 않는 용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꿰 뚫는다 하는 통이라는 그런 글자로 쓰입니다. 구멍이 있으므로 그것을 꿰 뚫는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갈수 있겠죠. 살핀다 하는 살필찰은 관찰한다, 본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진면과 제사제가 있습니다. 자, 제사제가 들어가서 관찰한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집안들은 보면 재물을 놓을 때이 위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느 곳은 어디에 가야 되고, 뭐 홍동백서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재물은 왼쪽에 가야 되고, 어떤 것은 오른쪽에 가야 되고, 또 그리고 빠진 것은 없는지 이것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은 일반 집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제사를 모시는 사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수가 재물이 잘 진설이 되어 있는지 살핀다. 상당히 제사를 엄격하게 지내는 집안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옛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제자도 좀 재미있는 글자이죠. 뜯어보면 이런 글자와 이것은 고기를 뜻합니다. 왼쪽 부분은 육다리를 옆으로 조금 누인 모양이고, 오른쪽에 이러한 글자는 또자가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또는 손을 뜻하죠.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렇게 제사상을 뜻하는 보일씨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상을 얘기하죠. 제사상 위에 고기를 손으로 잡고 있다. 손으로 고기를, 희생제물 고기를 손으로 잡고 제사상 위에 놓는다.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힘력은 부수자입니다. 이것은 어떤 밭을 가는 기계, 가래라든지, 쟁기라든지 그런 걸 뜻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서 힘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뭐 그런 뜻인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농사를 하는 데 쓰는 쟁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통찰력이라는 이런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구사전을 볼까요? 통찰이라는 것은 꿰 뚫어서 살핀다. 그런 뜻이에요. 찰은 살핀다는 뜻이 되겠죠? 통은 꿰 뚫을 통이므로 꿰 뚫어서 살핀다. 뭔가 보는데 그냥 보지 않고 속을 꿰뚫어서 본다. 이것이 통찰이 되겠습니다. 속을 제대로 보면 전체를 볼수 있게 되겠죠. 무엇을 보는 때, 볼때 겉만 본다. 표면만 보게 되면 속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전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찰이라 뭔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찰을 할 때는 아무래도 껍데기, 표면을 보는 것을 일반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이에 비하여 속을 꿰뚫어 보는 것, 속이 어떻게 생겼느냐 보는 것을 우리가 통찰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다르죠. 이것을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막이 통찰에 대응하는 말이 인사이트라고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인사이트는 두 개로 나누면 인과 사이트로 나누겠죠. 인이라는 것은 속 가운데라는 뜻이겠죠. 안을 얘기합니다. 사이트는 역시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속을 본다. 이 글자와 똑같은 그런 의미예요. 상당히 인사이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어를 조금 배운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쉽게 다가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사이트 하면 속을 내다본다. 본질이 무엇인가 본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데 한자로는 그것이 통찰이고, 우리가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통찰이 뭔지 그냥 얘기만 자꾸 듣고 뭔가 제대로 봐라는 그런 뜻으로만 여기는데, 한자를 알면 꿰뚫어서 본다. 속을 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간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본다는 뜻이에요. 볼 간자. 파는 이렇게 깨뜨린다. 그래서 완전히 깨뜨리도록 본다. 봐서 깨뜨린다. 그런 뜻이 되겠죠. 상당히 전체를 환히 내다본다. 그런 뜻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아서 속내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것이 간파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도 통찰이라는 말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듣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은 이것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꿰뚫어 본다는 것을 염두에 항상 두시기 바라고, 그게 의미가 생각이 잘안날 때는 인사이트라는 영어를 가지고 와서 생각해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동자를 조금 낱말을 몇 개를 살펴볼까요? 자, 이것은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어있다. 뭔가 꿰뚫기 때문에 비어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굴을 얘기합니다. 굴도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동굴이다 할때이 동자를 씁니다. 동굴. 이런 말도 있죠. 화촉동방. 동방이라는 것은 침실을 얘기합니다. 침실. 화촉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혼한 그런 상황을 화촉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쁜 불을 피워놓고 촛불을 피워놓고 결혼식을 한다. 그 화촉 동방은 어떻게 보면 첫날 밤,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초 오상순 선생이 지은 시가, 그런 시가 있죠. 우리 학교 때 배웠는데, 첫날 밤인가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화촉 동방이란 그런 말이 나오죠. 공동이다. 공은 비어있다는 뜻이죠. 동도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공동은 구멍이 뻥 뚫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종유동. 우리가 석회암 굴에 가면 이렇게 종유석이 있습니다. 동굴에. 이렇게. 그때 이것도 동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은 마을이란 뜻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동리란 말이 있죠. 우리가 동네, 동네 할 때는 동리가 변한 말이죠. 그래서 동은 한자로 쓰고 내는 리가 변해서 한글로 쓰는 그런 동네라고 합니다. 동장이다. 그리고 동구, 동구 밖 가수원길 할때 동네에 들어오는 어귀를 얘기를 하죠. 가끔 우리가 동네 방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네 방네. 온 동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동네는 여기에 리가 바뀐 글자다. 그래서 동네를 얘기합니다. 방네 하는 것도 이 방이라는 것도 동네를 뜻합니다. 이렇게 흙토에 모방을 써서 동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방방곡곡이라고 하죠. 그때 방입니다. 방방곡은 이렇게 구불곡자를 씁니다. 방방곡곡에서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는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 방을 흔히 뭐 노래방이다, PC방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 방자는 이렇게 지포에 모방을 써서 방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는 공부방이다, 노래방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방이라는 것은 동네를 뜻하므로 동네방네, 또는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 우리가 저기 장보고, 해상왕 장보고가 중국에 어디 신라방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신라방. 그때 쓰는 것입니다. 신라인들이 사는 마을, 동네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자는 또 통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통이라고 할 때는 뚫는다, 꿰 뚫는다. 꿰 뚫음으로 환하다. 그래서 다 통한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통찰이라는 말이 오늘의 낱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가끔 듣죠. 통촉하다. 특히 사극에서 많이 듣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아래 사람이나 비슷한 사람끼리는 쓰지 않는 말이죠. 윗사람이 윗사람에게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보통 사람끼리 아무리 높더라도 통촉해달라는 얘기는 잘안 하는데, 막 임금이나 이럴 때 쓰는 것이죠. 이 통은 역시
통촉하여 달라는 것은 내 사정을 잘 헤아려서 살펴달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내 사정을 좀 꿰뚫어달라. 내 사정을 환히 좀 보아달라. 어떻게? 이 촛불처럼. 촉은 촛불을 얘기합니다. 불처럼 환하게 나를 좀 살펴달라는 것이 통촉하여 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 통찰력 우리가 많이 쓰는데 한자를 놓치게 되면 정확한 뜻을 잘 모르는 그런 낱말입니다. 오늘 통찰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